Fox TV 반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볼락 루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. 볼락 루어 낚시. 과연 이 볼락 웜에 볼락들이 반응을 해줄지. 사실 지금 시즌에 고기가 조금 동해안 쪽에 고기가 굉장히 없는 편인데, 뭐 물에 들어가 봐도 좀 고기가 없는 편이거든요, 예전에 비하면. 그런데도 불구하고 볼락 루어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일단 뭐 한 몇 마리만 잡으면 성공하는 걸로. 워낙 지금 뭐 조항이 요즘 들어서 안 좋습니다. 아까 전에 낚시방에서도 요즘 볼락 뭐 전부 뭐 청개비로 잡는다고 하시는데 시알이 잘더라고요. 그런데 이 잔챙이들은 뭐 일단 말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조금 큰 거, 시알 큰 볼락들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잠시 후에 실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반이었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부터 볼락 루어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발 앞에 한번 노려보고, 발 앞에 노려보고 안 되면 좀 장타 쳐서 좀 수심 있는 데를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사온 웜입니다. 일단 마마웜 비싼 것부터, 비싼 마마웜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비싼 게 좋겠지. 아, 어떻게 이걸 보고 볼락이 안 물 수가 있겠노? 어? 100%지. 무조건 물었다고 봐야지. 던져보겠습니다. 식빵을 좀 해놔보면. 효과가 없는데 이거. 다음 두 번째 웜. 슈어캐치에서 나온 락 앤 버텀 피쉬. 역시 상그답게 뜯는 데도 없네요. 우리 뜯으란 말이고. 칼도 없는데, 지금. 아니구나. 열면 되는 거구나. 맛있게 생겼네요. 흰색 웜. 요게 또 축광이 잘 되거든. 야광. 요 상태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물이 맑고 깨끗한데 왜 고기가 없는 거죠? 누가 봐도 맛있게 생겼는데. 다시 한번 투입! 갑자기 파도가 잔잔해진 게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어요. 낚시 자체가 원래 기다림 아닙니까? 기다림. 기다려보지 뭐. 나오겠지 뭐.
뭐가 문제고? 왜 고기가 안 무노? 씨. 오, 베이트피시 모인다. 말 모였네, 고기들. 날 났다 잡아들 꽉 모였다, 인자. 남 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람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두고 이워졌다고 일주일 들어갔다. 어, 일주일 온다. 꼴랑, 꼴랑에 볼자도 없어.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. 한 거의 약 한 2시간 정도 열심히 해봤지만 입질이 없네요. 물이 맑은 것도 있고 뭐 아무튼 꽝입니다. 내 이제 낚시 하나 봐라. 아, 안 되네. 치킨 한 마리 시켜놔. 알았지? 치킨에서 맥주 콜. 어, 이따 봐. 집에 가서 치킨이나 먹읍시다.